모든 일이 그렇게 참 잘 되는 부분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뒤에 가려진 그늘적인 부분은 솔직히 잘 안 보이니까. 솔직한 몸은 진짜 힘듭니다. 몸은 힘든데. 별로 안 힘들어 보이니까. 아, 그러세요? 울집원이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여기다 앉을 거예요. 와. 아니, 힘들어요. 저는 100만 정도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들어도 사고 한번 예방하는 걸로 그 값어치는 다 하고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이캠프 팀장을 맡고 있는 정영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울산은 제가 처음 옵니다. 네. 기다리셨나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거 포도당인데 좀 드세요. 이거 놔드릴게요. 장갑을. 땀을 많이 흘리시면 먹어야 돼요. 이거. 아, 두 개나 먹어야 되나요? 저는 두 개씩 먹거든요. 혹시 구역이 빡센 구역인가요? 저는 거의 올집원이에요. 올집원이요? 네, 엘베가 없는. 잘못 왔다. 아, 올집원이셨구나. 저 올집원인 거 알면은 다른 분 갔을 텐데. 지금 팀원이랑 팀웨이프 네. 막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네. 사람들이 그래서 쿠팡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들어 체감상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아, 좀 물량이 는 게. 예.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한 20, 30% 정도 업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량이 는 거잖아요. 네. 좋은 건가요? 아니면 힘들어서 안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솔직히. 이제 물량이 늘면 솔직히 저희 수입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솔직히 나쁠 일 없죠. 솔직히 똑같은 구역을 도는데 몇 개를 더 치는 것뿐이니까 솔직히 힘든 강도는 비슷하거든요. 20, 30%가 늘어도 조금 더 힘들 뿐이지 거기서 완전히 업돼서 힘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초?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전 이제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었나요? 저는 제과점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만두죠? 그것도 잘 되면 수입이 좀 괜찮지 않나요? 모든 일이 그렇게 참 잘 되는 부분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뒤에 가려진 그늘적인 부분은 솔직히 잘 안 보이니까. 솔직히 제과점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개인 프랜차이즈가 솔직히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커피숍도 빵을 다 팔고 파리바게트나 뚜루쥐나 이랬는데도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요즘 편의점도 빵 다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은 솔직히 살아남기 힘들어요. 솔직히 한 지역에서 터줏대감으로 오래 있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접으시고 어떻게 하시다가 큐플렉스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래저래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와이프가 택배업 어떻게 했냐 이래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와이프 말 듣고 이래 찾아보다가 카플렉스를 경험해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과점을 하면서 새벽에 야간에 킥플렉스 이제 연습을 해본 거죠. 그래 하고 완전 접고 이래저래 보다가 HR 공고 있어가지고 면접 보고 들어오게 됐어요. 킥플렉스 오시고 이게 사실 몸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후회 안 하셨나요? 네, 후회는 없어요. 초반에도 안 하셨어요? 초반에는 솔직히 제 구역 자체가 처음에는 물량이 너무 작은 구역이라서 처음에는 제일 작은 게 한 120개, 하루 중 120개 그 정도밖에 안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해봐 200개 정도? 왜냐면 그 물량 가지고는 솔직히 별로 힘들다는 느낌은 못 느꼈고요. 지금 여름이라 날도 네. 덥고 네. 이제 건강에도 많이 유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포도당도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좀 일하시면서 뭐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따로는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영양제는 HS 파는 관절약? 이 예.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택배 한번 해볼까? 큐플렉스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솔직한 이제 선배의 마음으로. 솔직한 몸은 진짜 힘듭니다. 몸은 힘든데 돈은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른 일에 비해서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몸이 지금 계속 힘들다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로 힘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땀으로 얘기하시면 땀이 그냥 두두두두 쿨 내릴 정도로. 아, 별로 안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땀으로는요? 네, 그걸로는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럼 도전하시면 되죠. 힘든 강도도 그 개개인 차이기 때문에 닥쳐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지 뭐 아는 거죠. 수입이 좋다고 네.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00 이하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요걸로 네. 되게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이 나가는 비용이 200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된다라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네. 이제 그 밑으로 댓글이 무슨 200씩이나 나가냐, 아니다 맞다,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된다 막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전기차라서 유지비가 솔직히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기차 충전 비용이 한 30, 40 정도? 그 정도 하고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먹을 거 하고 다른 거 빼면은 한 50만 원 안짝 아닐까요? 저는? 차 리싱으로 되셨어요? 아니 중고로요. 그러니까 할부가 나가는 게 없다? 네. 이것도 뭐 워낙 기사님들마다 다른 거라서 그죠? 네. 아, 엘베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 없어요. 아, 근데 이거 올 집원이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적응돼가지고요. 적응이 되나요? 네. 택배 왔습니다. 쿠팡입니다. 여보세요? 이게 적응이신다고요? 네? 네. 4층, 5층 구역이 한 열 몇 집 연속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와, 지금 이 많은 빌라들이 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요? 네, 엘리베이터 가끔 한 대씩 있어요. 가끔. 가끔 한 대씩. 네, 이 음료수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여기다 앉을 거예요. 좋아야 되죠. 아 이거 힘들어요. 음료수는 고객님들 무료 배송 되니까 몇 개씩만. 아 팀장님 네? 여기에 뭐가 먹을 게 많은데요? 네 보물창고에요. 보물창고 여기 있어야지 하루 버텨요. 팀장님 또 전기차를 타시니까 네. 전기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추천할 만 하신가요? 저는 대만족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충전만 자유로우시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일하시다가 네, 네. 중간에 배터리가 다 돼서 막 충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적 없으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그 미리미리 다 충전을 해놓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3PL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멀잖아요. 일하던 도중에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런 구역은 솔직히 추천하면 안 되죠. 100km에서 150km 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히터를 틀면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히터는 거의 틀어보질 않았고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데 에어컨은 솔직히 크게 1, 2% 차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하루 타면은 크게 체감상 못 느끼겠어요. 히터는 안 틀고 다니시고 어차피 일을 하면 열이 그쵸. 나니까 보면 그렇죠. 틀 일이 없죠. 그쵸. 다 안 쫓아오셔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외국인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많은 동네는 약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래도 전화를 해도 소통도 잘 안 되고. 예. 그럴 땐 전 딱 한 가지 말해요. 그냥 룸 넘버. 그러면 그 대충 다 알아듣더라고요. 영어로
몇 동 몇 호일에 얘기해주고. 아. 그걸 한 번은 또 배송을 하는 중에 어떤 외국인인데 쿠팡 어플에 주소를 좀 적어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배송지? 네, 자기 배송지. 자기 배송지를. 아, 이제 회원가입 막 했나 보네요. 네, 이제 뭐 그 일하러 넘어와서 이제 친구 따라 같이 왔는데 그 친구 주소를 주면서 이 주소를 좀 입력해 달라 이래가지고 입력해 준 적도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에서 지금 쿠팡 없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쿠팡 없이 못 살아, 약간 요런 식이라. 네, 저 배송지 가도 한 번씩 엘베나 다른 지역 가면은 엘베 배송이나 이런데 마주치면은 혹시 제 거 있어요? 그리고 드리면은 아, 쿠팡 없이 못 살겠어요 이런 고객들 많이 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소지적으로 개인 좀 많이 봐요. 일단 당일 배송이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쵸, 너무 그쵸. 좋은 거죠. 솔직히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써야 되는데 당장 안 올 경우에 타 택배에서 바로 내일 막 그 뭐야 어린이집 뭐 준비물이 있는데 네, 그렇죠. 학교, 못 샀다. 네. 그럼 쿠팡 시키면 내일 아침에 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엘리베이터 없어요. 없어요. 저도 따라다니는 거지만 2층 나오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좋아요. 이런 데 나오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2층 현관 입구. 팀장님 여기 또 4채널 블랙박스가 예 네, 안전을 위해서요. 사고 예방? 양옆 뒤앞 다 나오는 건가요? 예 네, 옆에 사이드 미러 밑에 있고요. 어... 뒤에 카메라 있고 앞에 여기 카메라 한 대 있고. 저건 다른 데 얼마 정도 드나요? 저는 100만 정도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들어도 사고 한번 예방하는 걸로 그 값어치는 다 하고 남는다 생각하거든요. 사고 한번 만약에 개인 사고 한번 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저기 훨씬 싸다고 생각해요. 힘드시죠? 말이 안 나오죠. 옆에 있는 같이 있는 팀원분도 거의 이런 구역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문이 안 닫히네. 진짜 지금 힘이 없어. 저 이제 가게 때문에 그냥 투잡이라서. 아, 투잡이요? 네. 저는 택배 투잡입니다.